두려웠죠. 우리나라 사람은 60이라고 하는, 예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말이고, 또 이제 되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삶을 되돌아보고, 지금서부터 이제 삶의 가을에서 겨울로, 하여튼 철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. 이제 거두는 거예요. 뭐 이렇게 쭈뼛거리게 되고, 불안하고, 어떤 자기가 정말 그거를 할 때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.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. 그 관성에 의해서, 그 관성이라는 것도 다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이 보장이 된 것이고. 그런데,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그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.